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한국 스포츠 경제 정진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수 전진 씨가 열애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손편지를 써서 직접 열애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곧 결혼을 할 거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손편지를 썼다는 건 팬들한테 쓰는 겁니까? 네, 그렇죠.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신가요? 국내 유력 항공사에 다니고 있는 승무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예. 전진 씨보다는 3살 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언제 결혼한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까지는 안 나왔는데 한 10월 정도로 결혼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아직 그 식장 좀 보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 반응은 어때요? 아무래도 80년생이고 올해 만 40세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결혼해도 이상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무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동안 그룹 활동 외에도 또 예능인이나 솔로 가수로서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반응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결혼한다 그러면 막 다 싫어하고 막 그랬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죠. 그리고 또 자극도 이렇게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은 또 익숙해지지 예. 않겠어요? 신화가 이미 또 에릭 씨가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 팬들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예. 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희 팬들이 많이 실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결혼할 땐 축하드리고 전진 씨.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이태원 클럽. 그런데 연예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난리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카라 출신 배우인 박규리 씨가 지난 11일이죠. 이제 논란이 된 그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좀 난리가 났는데요.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중에 다시 양성으로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밝힌 거죠? 내가 방문했고 그래서 자가격리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네, 참 이게 얄궂은 게 처음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었다고 입장을 냈어요. 예. 근데 뭐 클럽 관계자라든지 뭐 현장에서 봤다 마스크 안 쓰고 있는 거 예. 그런 증언들이 좀 나오면서 예. 박규리 씨 쪽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20초 정도 안 쓴 시간이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쓰고 있었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됐어요. 예. 또 다른 연예인도 클럽 방문한 사람 있습니까? 네, 위너 멤버 송민호 씨도 지난 3일 강원도 양양의 한 클럽을 찾아서 심지어 좀 즉석 공연도 펼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네, 좀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예, 송민호 씨. 소속자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개인적인 일정이었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는데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던 시점에 클럽을 방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확실히 좀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서 거리에도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요즘 정말 좀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우리 정진영 기자는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네? 예, 제가 철저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분에게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팬분들 슬퍼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래도 제작진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스크 쓰기 아직 좀 필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태원 클럽발 가짜뉴스 있다고 하는데 어떤 뉴스입니까? 네,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던 4월 말에 이태원바에 방문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서 퍼진 건데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어떤 골목에서 버스킹을 하고 어떤 음식 시켜 먹었다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와서 굉장히 누구다 누구다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사실 거짓말이었다. 내가 루머를 퍼뜨렸다. 죄송하다. 이런 거짓말 왜 하는 겁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정말.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가? 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래요. 일단 이런 가짜뉴스가 또 방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런 가짜뉴스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서울 아파트의 경비원 갑질 사건. 이게, 가해자가 뭐 태진아 씨 매니저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랬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갑질 논란이 된 인물이 남성인데요. 태진아 씨의 경우에는 스케줄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여성이고 별도의 매니저는 대동하고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은 확실히 루머다. 네. 이게 입증이 됐습니다. 왜 그런 또 이야기가 흘러나왔을까요? 참 가짜뉴스가 네, 연이어서 문제가 되네요, 정말.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 음반계에 종사하시는, 음악계에 종사하시는 분은 맞죠? 네, 맞습니다. 한 저작자로 등록된 곡이 한 7곡 정도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달리아, 레이미, 심신, 그리고 다빈시 등 여러 가수들하고 작업을 한 작곡가 겸 소형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트로트가 방송가 대세가 됐다고 하네요. 그 TV 프로그램 때문입니까? 네, 아무래도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이 연이어서 성공을 하면서 예. 아, 트로트가 좀 요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에 많은 방송사들이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들을 연이어서 이제 론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송이 론칭됩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트로트 왕을 뽑는 트로트의 민족이라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첫 방송을 한 게 TV조선의 뽕숭악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이 프로그램과 같은 시간에 이제 SBS에서도 트로신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신이 예. 떴다. 네. 트로트가 대세가 아니고 한 TV 프로그램에서 트로트로 해서 성공하니까 다른 방송들이 다 뺏기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그런 논란이 없지 않아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확실히 뭐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가 대세냐 아니냐 뭐 요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도 있긴 예. 한데 그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탑 세븐의 인기는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 모든 방송에서 모셔가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육아 방송 인기 있다 그러면 또 다 모든 방송 육아로 꾸미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방송국에서 초 엘리트들을 뽑아다 놓고 남의 방송이나 뺏기고 이게 되겠느냐. 네. 새롭게 크리에이터들이 창작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시청률 경쟁은 당연히 따라오겠네요, 그러면. 네,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트로신이 떴다가 이미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TV조선이 같은 시간대에 뽕숭아학당을 편성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트로트라는 좀 한정된 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출연자가 겹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약간 감정 소비를 좀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첫 회만 봐서는 뽕숭아학당이 승기를 잡은 걸로 확인이 돼요. 예. 그럼 TV조선은 이 트로트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연일 대박을 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도 TV조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가수 B씨의 깡이라는 노래가 역주행하고 있다는데. 네, 이 노래가 2017년 12월에 공개가 됐던 노래인데요. 예? 최근에 아주 열풍이 뜨겁습니다. 왜요? 혹시 깡 들어보셨나요? 뮤직비디오? 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이 사실은 이 깡이 티저가 처음에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어요. 예. 30초짜리가. 예. 그래서 모두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편 뮤직비디오가 나왔는데 예. 조금 감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B씨가 작년에 엄복동 자전차는 엄복동이라는 영화에 출연을 했었는데 예. 그 영화가 또 잘 안 되고 이러면서 예. B는 왜 이렇게 요즘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처음엔 놀리기 시작한 거죠. 깡을 놀리기 시작하다가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 따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역주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역주행이 됐다? 네. 예. 1일 1깡, 깡리버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네, 이제 깡이 일종의 민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예.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깡을 본다. 이거를 1일 1깡이라고 이제 표현하기 시작한 거고요. 예. B씨도 이게 화제가 되니까 이번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기는 1일 3깡한다. 아침 먹고 깡 보고 점심 먹고 보고 또 저녁 먹고 깡 본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이런 1일 1강 말고도 좀 여러 가지 B의 세계관, 깡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 같은 게 있다 해서 그걸 통틀어서 깡니버스라고 하게 된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런데 깡 열풍에 탑승했다가 논란이 됐다. 이건 어떤 말이에요? 네. 이게 자전차 원복동이 전체 누적 관객 수가 17만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네티즌들이 1UBT, 원복동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예. 1UBD를 17만이라고. 이제, 조롱이네요, 그것도. 네, 그쵸. 예. 그걸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통계청 공식 계정에서 이제 깡 뮤직비디오 밑에, 아, 통계청이 깡 조사 나왔다. 어머, 현재 조회수가 39,831 UBD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어떤 그런 공식 기관에서 예. 한 명의 아티스트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롱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습니다. 담당자가 자기 딴에 유머를 한번 발휘하려고 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었다 예. 이런 입장을 냈는데 예. 뭐 소통이 조롱은 아니니까요. 예. 네. 전문적 판단이 안 됐군요. 맞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자, 개그 콘서트가 결국은 폐지합니까? 네, 이번 달 말을 끝으로 방송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휴식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폐지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오래됐죠? 네, 20년이 넘은 프로그램이에요. 예. 1999년에 첫 방송됐습니다. 99년에. 네. 그래요. 저의 젊음하고도 함께 했던 프로네요. 예. 아, 추억이 많이. 아, 많이 있죠. 아. 아쉬우시겠습니다. 그럼 이게 주말에 했잖아요. 네, 일요일 네. 저녁에 원래 네. 했던 프로그램이죠. 그전에는 아마 토요일 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예. 당시에 친구 연예인과 많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개그맨들은 이게 어쨌든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MBC, 뭐 SBS, 뭐 지상파에서 거의 다 커뮤니티 필요가 사라졌고 개그 콘서트가 유일했는데 이것마저 폐지됐으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다들 섭섭해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고요. 예. KBS 측에서는 이제 KBS 코미디 유튜브 채널인 판타스틱을 만들어서 거기서 좀 다른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기 때문에 좀 그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개그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개그맨 박성호 씨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코로나19 사태로 극장가가 큰 타격을 맞았겠죠, 당연히? 네,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맞게 됐는데 이제 영진이 영화진흥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작년 4월하고 비교해서 올해 4월에 매출액이나 관객 수가 90% 이상 떨어진 90%요? 것으로 예. 네, 나타났습니다. 예, 제작 중인 영화들도 타격을 입었을 테고 뭐 개봉을 또 준비 중인 것도 다 미뤘을 테고죠. 맞습니다. 한 82개 작품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절반이 넘는 42편이 제작 단계에서 연기, 중단되거나 취소됐고 그리고 413명이 고용 중단 상태, 그다음에 186명이 고용 취소가 되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대책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끝이 나야 다시 영화관을 찾지 않을까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만약에 전년 대비 한 80%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작년 대비 70% 가까이 줄어든 매출액이 기록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뭐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극장 체인들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그런 시점이니까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하네요. 네. 오늘 예능에서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한국스포츠경제 정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우리 연예인 할 거에서 개그 콘서트 폐지 소식을 다뤘는데요. 개그 콘서트 폐지 소식에 누구보다 안타까운 분들은 무대에 올랐던 개그맨들일 것입니다. 개그맨 한 분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S 13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서 갸루상의 사람이 아니문이다, 앵그리 성호의 화가 난다 등 수많은 유행으로 사랑받았던 개그맨 박성호 씨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호 씨.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소리가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힘이 날 일이 뭐 사실 뭐 나라 안팎으로도 좀 많이 없어가지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예. 예. 개국 콘서트가 폐지된다는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이게 뭐 좀 남의 일인 것만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막상 한 20년 정도 몸담았던 예. 그런 그 직장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예. 순간 없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개그맨들이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고 저 또한 좀 아 뭐 이런 게 좀 명예퇴직인가 하는 그런 비애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 박성호 씨는 선배 입장으로서 후배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도 좀 걱정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다면 많은 또 사랑을 좀 받아왔는데 예. 그 이런 무대가 없어짐으로 해서 후배들은 뭐 한 가닥에 좀 희망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쭉 바라보고 좀 달려왔던 후배들이 이제는 뭐 어떤 목표를 또 가지고 달려야 하나 이런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더 이상 이런 후배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무대가 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선배로서 사실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예. 네. 개그 콘서트가 전성기 때는 뭐 정말 상당한 인기가 있었는데 네네. 이 공개 코미디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 개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 가만 보면 이 세상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개그 프로도 거기에 좀 발맞춰서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빨리빨리 변화되고 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줬어야 하는데 거기에 좀 부합되지 못한 것도 있고 특히나 요즘은 좀 다양성이 많이 좀 추구되고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저희 그 개그 콘서트는 이 온 가족이 보는 프로다 보니까 예. 소재라든가 무슨 연기에 좀 제약이 조금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서 오늘 조금 그 타겟층에 대한 좀 불분명함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지막에 말씀한 소재나 연기에 대한 제약. 예. 네네. 이게 대한민국 코미디는 뭐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루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예. 당장, 아무래도 사실 예. 예. 게시판에 뭐 항의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네네.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창작을 제약한다는 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네. 그런 문제가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개그 콘서트라는 것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유아도 보고 어린이도 보고 또 어른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공통적인 주제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오는 소재에 좀 제약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아이디어 회의할 때도 뭐 재밌는 거 냈다가 아 그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을 테고 말이죠. 예,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가 내면서 저희 개그맨들 스스로 필터링을 한번 거치고 그렇죠. 그다음에 예. 또 그것을 또 제작진들과 함께 또 얘기하면서 또 거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심의위원분들이 또 계시니까 예. 어떤 뭐 3, 4단계 정도의 필터링을 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예, 아쉬울 때가 있죠. 예. 분명히 아 이거는 재밌을 것 같은데 조금 예.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 같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빼버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조금 예. 안타까움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미국이나 일본의 스탠딩 개그 보면은 거의 소재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제약이 마음대로 예, 이야기하고 예. 또 개그는 개그로부터 바라보고 그런 네, 네. 그런 성숙함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네. 그 코미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그 이제 TV로서는 볼 수 있는 코미디가 하나도 없어져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사실상 공중파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개그 콘서트마저 이제 없어졌는데 예. 정말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 저희 개그맨들도 사실은 빨리 이런 것들을 좀 자각을 하고 예. 이제는 더 이상 뭐 공중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뭐 각자 도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다른 또 매체 플랫폼을 통해서 예.
아주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이제 좀 더 그 분발을 해서 또 눈높이에 맞게 또 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뭐 이게 개그 콘서트가 또 없어져서 또 다른 또 시청자분들이라든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또 다음 텀 개편 때도 한번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작은 또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예. 그 예전부터 개그맨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대학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학로 공연도 열리지 않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 대학로의 갈갈이홀이라는 그런 개그 전용 극장에서 예. 많은 개그맨들이 여기서 연습생으로 꿈을 꾸고 뭐 코너도 갈고 닦고 그런 그 무대가 있었는데 예. 그 공연장도 사실 2년 전에 좀 없어졌거든요. 예. 네. 거기서부터 조금 뭐랄까 개그맨들의 좀 자리가 이제 좀 좁혀지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좀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팟캐스트도 하고 지금 박성호 씨도 팟캐스트 하고 계시죠?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예, 개그맨 후배들과 이제 해서 지금 벌써 한 2년, 3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또 이렇게 좀 작지만 또 많은 분들께서 많이 또 응원을 또 해주고 계셔가지고요. 또 그런 작은 무대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팟캐스트를 합니다만 그 팟캐스트가 네. 수입이 큰 게 아닌데. 예, 맞습니다. 그냥 이제 그래도 예. 그 개그맨들의 이제 모든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뭐냐면 예. 내가 이렇게 재밌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그다음에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그 보람 하나로 그렇게 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매 일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제 뭐 재밌게 한두 시간 녹음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쌓이고 쌓여서 저희들의 어떤 좀 영양분이 좀 될 거라고도 생각도 하고 거기서 또 이렇게 그거 아니면 또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예. 그래서 좀 그런 작은 구심점으로 생각을 해서 뭐 작지만 그런 뭐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또 열심히 또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댓글 좀 소개하죠. 아미리다님께서 박성호 화이팅 네. 응원합니다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소소구루님 개콘 예전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하이라이트님께서 개콘이 오려오병을 낫게 해줬었는데 체리블루님 웃음과 여유가 살아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네. 의견 감사하고 뭐 아직도 이렇게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 정확하게 뭐 언제 마지막 방송을 아직 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이제 마지막 방송이 뭐 되거나 그럴 때는 예.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웃으면서 예.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 개그맨들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개그맨들도 우리 또 지금까지 개그 콘서트를 쭉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 뭐 20여 년을 그 국민과 함께했던 방송이니까 뭐 마지막 방송을 하지 않고 그냥 내리지는 않겠죠. 마지막 방송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네. 예. 그럴 것 같고요. 예. 아직은 정확한 마지막 또 예. 방송 날짜는 아직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 또 어떻게 또 즐겁게 또 웃으면서 웃음으로 또 마무리를 해야죠. 예. 예, 웃음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십니다만, 박성호 씨도 네. 한 20년 했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방송하면 굉장히 많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아, 글쎄, 그건 아직, 뭐, 예, 무대 안 서봐서 모르겠는데, 아, 정말 많은 또 생각이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박성호 씨 사석에서 만났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아, 저는 그, 뭐, 다른 뭐, 아나운서 분이 사회자이신 줄 알았는데, 예, 또, 아까 제가 지금 전화 기다리면서 보니까, 많이 또, 그, 익히 들었던 목소리라 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전화 통화를 또 하니까 또,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뭐 박성호 씨나 이런 분은 그 인기를 또 많이 얻었던 적도 있고 국민들한테 네네. 사랑받은 적도 있고. 네. 그런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자리도 없어졌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 네, 뭐 투잡, 쓰리잡 한다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사실 뭐 이거는 그 뭐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 얼마 전에 후배 한 명이 또 대리운전을 하다가 선배를 또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런 또 경우도 좀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일을 좀 이렇게 겸업을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정말로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사실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친구들이 조금 그 용기 내서 개그 무대를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붙잡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20년간 사랑해 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죠. 20년 동안 꾸준히 웃음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즐거움을 보내주셨던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개그 콘서트가 사라지는 것이지 개그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멋지고 즐거운 웃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박수호 씨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개그맨 박성호 씨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